이넥스. 안녕하세요. 저는 CX의 진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CX의 BX입니다. 안녕하세요. CX의 승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CX 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CX의 막내 현석입니다. 삐엑스 형한테 궁금한 거는 사실 없어요. 너무 완벽해서. 하지만 하나를 고르자면은 코를 왜 이렇게 많이 구는지. 네. 일단 저는 사실 원래 코를 굴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가끔씩 너무너무 피곤할 때마다 이제 코를 구는데 이게 참 아쉽네요. 지혜가 올라주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평소에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제일 궁금했습니다. 맨날 바뀌거든요, 승훈이가. 그래서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보쌈? 뭔가 맛있더라고요. 오늘 점심도 보쌈 정식을 먹고 왔습니다. 용이가 밥 대신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이 좋은 이유를 궁금합니다. 아닙니다. 사실 밥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진 않고요. 밥이랑 아이스크림을 비슷하게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도 좀 뻔한 답이지만 너무 맛있어요. 저는 그 30일 가게에서는 이제 민트 초코 제일 좋아하고요. 편의점에서는 이제 바닐라 그 큰 거 있거든요. 퍼먹는 거 그거 제일 많이 먹습니다. 현석이가 이제 잠을 좀 일찍 잘 때가 많은데 잠귀가 엄청 밝아요. 그래갖고 가끔 깨곤 하는데 혹시 불편하진 않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뭔가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니면 어떤 시간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뭔가 좀 시끄러웠을 때 일어나 강제로 일어나게 되면 뭔가 좀 더 저한테 도움되는 게 있고 뭔가 아닐 때는 그냥 굉장히 피곤할 때 자는데 뭔가 깨면은 더 피곤해지니까 그럴 때 빼고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지은이 형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 있을 때 뭘 하고 노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하네요. 비밀인데 방 꾸미기? 이런 거에 맡으려가지고 최근에 가구도 하나 샀어요. 뭐 샀냐면 그 책장인데 5단 책장 샀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거기다 뭐 이용도 놓을 수 있고 뭐 전구도 놓을 수 있고 되게 꾸밀 거리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놓으려고 그것도 사고 그리고 제가 원래 침대를 한동안 이제 옷을 놓는 공간으로 나섰는데 그 침대도 다 치워서 침대도 쓸 수 있고요. 뭔가 제가 꾸미고 나니까 뭔가 방에 있는 시간이 뭔가 좋더라고요. 뭔가 아늑하고 방에서 뭔 생각을 하느냐. 물론 제가 좀 생각도 많은 편이고 하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쉴 때도 무대 영상을 자주 봐요. 자주 보면서 뭔가 무대에 하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배울 점 같은 것도 찾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, 방에서. 인생 노래는? 저의 인생 노래는 그 지드래곤 선배님의 무제라는 노래입니다. 왜요? 일단 되게 노래 분위기 자체가 되게 발라드스러운데 그 또 지드래곤 선배님께서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좋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해보고 싶어요. 저는 승호흡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할 때도 보면 제 입으로 승무기랑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승호흡의 이렇게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승호흡을 선택했습니다. 경험해보고 싶은 전공. 그림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. 들었을 때 제일 힘이 되는 잘하고 있어? 이런 표현들이 가장 힘이 많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진영 씨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? 먼저 이렇게 선하게 다가와 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
제가 쉽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성격이 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 주시면 아 그렇지만 저도 노력할 거예요. 막 무조건 이렇게 와달라고는 안 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CIX가 찍은 마리클레르 5화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저희 CIX가 찍은 마리클레르 4화로 네, 저희 CIX가 찍은 마리클레르 4화로 많이 진짜 5화로 무슨 안 해야겠다.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.